블로그를 저를 쓰러 연신의 카페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친구들이 서울에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연신으로 온다고 합니다. 약속이 여러 개 잡혔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화이팅! 지금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친구가 오기로 한 약속 장소에 와 있는데 아니야, 하지 마. 내가 뭐 왜 사기꾼입니까? 하지 마세요. 할 거야. 왜 사기꾼입니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 자꾸 이러지 마. 잘 지냈어? 담배 꿀맛? 꿀맛. 뭐 하다 왔냐? 회사 그냥 회사 안 나왔어? 아 그래? 회사 안 나왔어? 아 그래? 낮에 나갔다 오는데 면접 있어가지고 요즘 어저께 BCWW라고 브로드캐스팅 월드와이드 그러니까 좀 방송국 따로 여기저기 방송국 방송 기술이라든가 방송 컨텐츠 같은 거 해외에 수출하고 뭐 그러는 박람회가 있었다. 거기 갔었는데 항상 도착. 자, 여기는 가봤냐? 나 못 봤는데? 내가 다 바로 있다 시도도 못하고 어? 저기 열었다 고고 가자. 에이 노란 치즈였어. 흰 치즈인 줄 알았는데 꼴 그러다가 탈퇴하네. 발음 좋은데요? 벌이 아니라 벌이. 이건 안목이야. 엘레 갈 거 먹었냐? 엘레 갈비? 엘레 갈비 쏙닥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뜯어먹었지. 뭐 하다 왔냐 오늘? 까딱까딱 이디콤 근데 네 170만 나 이게 너 200 같잖아 임마. 뭘 200이야 나 존나 아 170 안해 그러니까 아니 뭘 동탈 동탈 안해 하지마 200 이거거든 됐지? 차이만큼 뺐어 그래 내려줘 레이저 나가냐? 알아서 비켜놔 지금 현재 29분 지난 시점에서 양대봉 1,100, 200, 300, 400, 500, 600점 이원영 1,500점 이원영 900점 빨리 해! 600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지금? 지금 준비하는 거 안 보니까?
혈액 부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씁니다. 야, 어떻게 찍었네? 안 보여줄 건데. 고추 잡은 거야? 진정한 승리자다. 왜 그래? 아,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맥주를 한잔 했고요. 술이 깨기 위해서 지금 요즘 유행하는 마이보틀 취업박람회 가서 받았어요. 효성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다 녹차를 담아서 마시려고 하는 중입니다. 술이 좀 깨야 되겠죠? 아무튼 금일 하루도 수고한 것 같습니다. 수고.